야, 그만.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온라인 주식 트레이닝 센터. 자, 직장인들 그리고 주식 초보를 위한 방송. 자, 야간 방송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간단하게 아, 종목 상담 아, 해보고 아, 바로 또 크루드오일 분봉 매매 한번 해볼 겁니다. 자, 형님들한테 또 삥을 뜯을 수 있을지 아니면 그냥 개 털릴지 리얼한 아, 스펙타클한 아, 쩐의 전쟁 좀 이따 기대하시고요. 자, 먼저 고려아연 아, 우리 라이딩이가 아, 힘들게, 라이딩을 힘들게 만드는 아연이 한번 봅시다. 이름도 여자 이름 같네, 아연이. 야. 성고고, 이름 아연. 야, 아연, 야, 많이 땡겼네. 야. 라이딩아, 너 44만 얼마 들고 있지? 야, 이거 내가 올라갈 것 같다 했잖아. 던지라 그랬냐? 이거 딱 이렇게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 양봉을 박는 걸 보고 여기 아마 지킬 거다. 올라가네, 그죠? 참. 내가 말하고도 참 내가 자랑스럽다 라이딩아. 솔직히 너무 이렇게 하면 어떨린지 모르겠는데 그죠? 아, 저는 제가 한 분씩 너무 자랑스러워요. 아, 미쳤어 이제. 죄송합니다. 아, 왜 그런가 하면 말한대로 움직이는 게 너무 확률이 높으니까 제가 말하고도 좀 놀래요. 솔직히 아까 중구가 대우조선해양 이거 뉴스가 6시 몇 분 나왔잖아. 현대중공 인수 생각이 있다고 내일 붕 뜨면 나 진짜 거품 운다 내일 진짜. 어, 여기에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이 없거든. 솔직히 난 필요 왔어. 솔직히 좀 평소에 이런데 잘 안 사잖아. 여러분들 이런데 사잖아요. 이거 사고 싶었어. 필이 꼽혔다니까. 내일 딱 올라간다 그냥 거품 옵니다 진짜로. 아, 이상하게 갈 것 같아. 그래 놔놓고 6시 반에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 인수서 제출하겠다 그랬죠. 야, 씨, 대박. 어? 둘 다 올라가는 거 아니야 혹시? 조선주가 뭐 있다고 난 생각하고 있거든. 솔직히 이렇게 딱 보면 올라갈로 이 위에 지금 세게 좀 밀려야 되는 자리에서 안 밀리고 자꾸 위로 약간 방향이 약간 위로 올라탄 거 보이죠? 이게 커브 틀면서 올라가고 있죠. 여기가 이렇게 틀잖아요. 국자 모양 틀잖아요. 올라갑니다. 올라간다고요. 거의 이걸 이렇게 만들기 안 쉬워서 뭐 이래 갔다가 이렇게 푹푹푹 그렇게 잘 안 된다고요. 그죠? 이렇게 까졌으면 밑으로 빠지면서 조비가 돼야 되는데 저 탑건은 조비가 무슨 건 모를 거야 아마. 우리 놀리자 안 가르치죠 조비가 뭔지. 그래가지고 이거 다시 이렇게 올라탔다는 거는 양호한 흐름으로 간다는 거거든. 그래서 조금 간 보다가 닥터케이가 이 조선주가 좀 흔들리는데요 간 보다가 올라타는 거 보고 가겠다고 생각한 거고 그것이 대우조선해양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고 사자마자 막 8%씩 날아간 거고 LGU 플러스하고 SK텔레콤이 마시시 갈란다는 건 느끼고 있었거든. 그래서 하지 마라 그랬잖아. 마시 갔어요. 왜 이렇지 통신주가? 알 수 없으나 내 알 바 아니지. 그죠? 실컷 우려먹었으니까 우려먹을 만큼 먹었으니까 통신주가 뭐 어찌됐든 말든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그죠?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먹고 버리는 겁니다. 너무 냉정한 겁니까? 정따위는 안 줘요. 주식에 정따위는 안 준다고요. 좋은 것 같으면 사고요. 나쁜 것 같으면 버려버립니다. 냉정하게. 그죠? 아까 말했잖아. 양양이가 되게 이뻐 보였는데 조금 요새는 아닌 것 같아서 조금 옛날보다 그 감이 떨어져서 요새 별로 잘 부르지도 않는다. 그런 이야기도 했지만 난 그런 남자야, 양양아. 항상 관리해야 돼. 아무 말 막 대잔치 막 하고 있어. 응? 아. 이거 올라간다 그랬는데 올라가잖아요. 야, 이거 뚫을 것 같아 느낌에. 이거 팍 뚫으면서 23만 갈 것 같아 나중에. 미치겠어 진짜. 왜 이건 오른 거 별로 없거든요.
시동 딱 걸어놨어. 탄탄하게 올라타면 갑니다. 기가 내고 쌍꺼리가 지금 며칠째 들어오네. 거의 5일째 들어오네. 하루 빼고 올라간다고 딱 생각 듭니다. 재수 받으면 24만 원도 보여요. 가진 자, 먼저 사놓은 자의 특권이다. 사고팔고 사고팔고 하면서 좀 끌고 가볼란다. 셀트리온도 언급했으니까 적어놔야지. 죄송합니다. 그래서 고려하연 라이딩이는 우리 이제 채팅을 넘어서서 다음에 VIP 회원들은 음성 채팅 가능한 거 한번 좀 알아봐라. 라이딩아, 농담 아니고 알겠지? 내가 말로 해주면 훨씬 나으니까 뭐 날라오면 말로 되는 거 한번 알아봐놔. 너희들은 독수리 오영재 내지는 12제자 할 거라면서 차별화 시켜줄게. 차별화 VIP네. 저 고려아연도 올라탔어요. 아래꼬리 쫙 당기면서 올라탔어. 이거 간다 그랬어 일단은. 야, 근데 너무 심하게 한다. 이게 뭐냐 도대체. 그죠?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고 나면 어떻게 된다? 어저께 봤잖아. 밑으로 죽이는 척 하고 나면 여기 위로 올라간다고. 너 이거 손실 안 나고 나올 것 같아. 여기 전고점까지 45만 정도 갈수 있을 것 같아. 느낌에. 꼭 먹고 나와. 자, 오늘도 뭐 외국인 살짝 던졌는데 기관 외국인 관심 있어요. 올라타면 충분히 가능성 있어요. 이런 게뭘 보고 아느냐면 이전 상황을 보고 유추해 내는 겁니다. 여러분들, 점쟁이들이, 제가 점쟁이란 게 아니라 진짜도 있지만 가짜들은 그래 뭐 하면서 대화 주고받으면서 옛날에 뭐가 어쨌고요, 너집 앞에 지금 배나무 하나 있지? 없는데요. 아, 옛날에 있었을 거야. 어머니 병에 시름시름 하재. 어머님 괜찮으신데요? 아버지가 좀, 그래 내가 양쪽 부모란 건 보였는데 하면서 이야기하다가 정보를 어느 정도 알아내요. 집안에 문제 있나? 아니면 문제가 있긴 한데 남자 이래 던지면서 이전 상황들을 가지고 파악을 하듯이, 그죠? 이 여기를 대박 뛰어넘으면, 대박 이렇게 뛰어넘으면서 돌파를 했거든. 빠지는데 여기서 대번 뛰어오르면 처지기보다는 올라갈 가능성이 좀더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대우조선 나도 평소에는 이런 데 살아 안 그래. 근데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주저가 별로 안 돼서 솔직히. 원래 주저 하잖아. 약간 이게 애매한 거는 이거 사 이러는데 주저 안된거 바로 사 그래 버리거든. 이게 이상해. 주저가 안 됐어. 이게 맞으면 내일 진짜 거품 물 거야 나는. 이게 올라가면 난 진짜 거품 문다니까. 뭔가 느낌이 좀 왔어 진짜. 그런데 너무 쫄지 않아도 된다. 여러분들, 닥터케이하고 같이 하면서 뭐 10%씩 까진 거 있었습니까? 없어요. 10% 까지기를 안 내버려둔다고. 그런데 악재 하나 두드려 맞아가지고 하나 투어인가? 그거 갑자기 그 다음날 푹 빠진 거 하나 있는데, 그런 거 말고는, 그래봤자 풀빵이 그렇게 빠지는 건 아니잖아. 그죠? 1차 물량 대강, 그런 게 7%, 8% 빠진 거 있으면, 그럼 물량 다른 거는 잘 가면 그거 만회가 되는 거거든요? 1차 물량 일단 더 가라 그랬어. 눌려도 여기가 돌아서기 때문에 여기서 지지 받을 겁니다. 이게 34,500원 건. 그러면 여기 사놓으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별로 주저가 안 되고 시장이 좋기 때문에 그냥. 자, 이것도 하나의 팁이에요. 여러분들, 시장 나쁠 때는 더 신중해야 되는데 시장이 좀 좋잖아요. 그죠? 꼭 비교적 이게 뭐 꼭대기랑 꼭대기인데 이게 꼭대기 축에나 속합니까? 어떤 게 꼭대기? 어떤 게 꼭대기? 이 정도는 돼야 꼭대기라고 할수 있지. 이 정도는 돼야. 뜨끔한 사람도 하나 있는데, 응? 이 정도는 돼야 꼭대기라고 볼수 있잖아요. 쫙 올랐는데 여기서 개념 없이 사는 사람들, 어? 쫙 올랐는데 개념 없이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놀리려고 그런 거 아니다. 그냥 재밌게 하는 거야, 그냥. 그래서, 조금 고점 부위라고 생각하지만 돌파 가능하다는 느낌이 오기 때문에 일단 삽니다. 이게 강한 종목을 하는 게더 괜찮아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두 번째 전략이 있지 않습니까? 까져도 사놓겠다는 약간 요즘에 닥터케이 매수에 조금
특징이 뭔지 눈치 깐 사람 깠을 겁니다. 그 이전에는 조심조심하게 이렇게 하다 이제는 약간 빠른 타임에도 약간 먼저 잡아 들어가는 거 봤다 안 봤다 라이딩 봤다 1번 눌러 예이야 출스택과 함께 1번 눌러 예이야 예전에는 딱 타이밍 올 때 기다리다가 이제는 슬쩍 약간 한 타이밍 앞에 들어가는 걸 느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것도 약간 한 타이밍 앞에 들어갔다고 왜 시장이 팍팍 날라댕기기 때문에 오리지널 타이밍 올 때까지 기다리면 잘못하면 날라가 버려 지원차 그래서 약간 빨리 들어간 것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약간 이상한 거지 우와 이거 좀 부담되는데 당연하지 레이첼 입장에서 부담되는 거 당연하지 이런 데서 잘 안 사는데 왜 살아할까? 솔직히 그런 생각 하잖아 대우조선이 그래 좋은가? 이러면서 그게 먹은 자의 특기 그거다 먹은 자에 뭐라 해야 됩니까? 특권이다. 여기서 이만큼 먹었잖아. 막 예를 들어 여기까지 까진다 해도 손해 아니잖아요. 정말.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매매할 때 차근차근 조금씩 먹어가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들어가 이만큼 가가지고 먹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더 먹을 거라고 막 욕심부리고 가잖아요. 여기서 벌써 삐리삐리삐리 하면 지나간 거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지만 벌써 조금 닥터킹 그냥 아닌다고요. 그냥 안 있어요. 벌써 3분의 1 던져. 그러고 난 다음에 까질 때 다 던져버리면 상관없는데 여기에서 올라탈 거야 생각하고 들고 있다 그냥 두드려 맞고 이날 갑자기 출장 갔는데 아무 어 바빠가지고 세미나 때문에 아무것도 손 못 썼는데 다 토해내면 미친다니까요 그런 부분도 다 접목이 돼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오스템 임플란트 공매도 또 과열됐다며 야 이게 뭔데 이걸 자꾸 공매도를 때리지 왜 그러지 도대체 내가 이번에 그 직감 형님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형 내 이거 임플란트 뭘 넣었는데요 디오라고 있다면서요 디오 형 빼주세요 오스템으로 바꿔주세요 그래야 되겠어 아 너무 웃겨 아. 공매도 왜 때리지 한번 꺾어서 생각해 봤거든요 더 보내려고 때리는 거 아닐까? 그거 뭔가 하면 이 외국 애들이 매도 넣으면서 공매도 들어온다 이러면 또 모르겠는데 기관이 공매도 때린다? 공매도 때릴 만한 자리가 아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그러면 한번 꺾어서 생각하면 좀 보내고 싶은데 쫓아 못 오게 가는 척하다 대밀어버리고 이러면 막 짜증나고 막 던지거든요 오늘 던질 뻔한 사람 좀 있잖아요 던질까 싶어서 던지 마라 그랬잖아 일단 왜 여기 정도 빠져도 여기에 매수하면 다시 올라올 구멍 이게 그러니까 그게 좋다니까요 지지선이 많은 우상향이 좋다니까 지지권들이 많이 있잖아요 부담이 좀 덜 된다니까요 아까 JJ한테 올라갈 수도 있는데 SK이노베이션 하면서 왜 그렇게 했냐고 좀 제가 탓하기도 했는데 그죠? 지지권이 있으면 더 좋다고요 제이는 오늘 간만에 소주 한잔 하러 갔나? 그리고 그죠? 더 띄우기 위해서 한번 일부러 페이크 치는 건가? 이 생각도 들고 아까 그 뉴스만 듣고 왜 공매도 때리지?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일단 여기 뛰어넘기 힘든 자리 이것도 우하락하던 우하향하던 추세를 강하게 수도에 드넘겼습니다. 이 보십시오. 그죠? 쫙 당기면서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돌파하기가 쉽지 않은데 여기를 강하게 돌파했기 때문에 여기 정도는 충분히 지지될 수 있다 싶어서 안 던진 겁니다. 사실은. 그죠? 뭐 선수급이야 던지고 뭐 다시 넣고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좀 손절하기엔 아까워요 손절까지도 아니긴 한데 위에서 좀 쫓아간 사람은 어쩔지 몰라도 먹은 거 토해내긴 조금 아깝거든요 그래서 좀 시장도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갑자기 막판에 무너졌어 이거 아 짜증나요 뉴스 있으면 한번 보자 아, 왜 갑자기 밀렸지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그럼 좋은 거 아닙니까? 그죠? 공매도 안 때리면 밑으로 안 때리니까 이날이 그랬거든요. 공매도 지정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도 땡겨 올렸거든요. 올라가겠네 그랬거든요. 또 공매도 지정됐으니까 올라가면 이번에 팝시다. 지저분해요. 쫙쫙 뻗어가야 될지 해서 대박 밀린 게 별로예요. 이런 거. 하나의 봉으로 그렇게 막 판단도 합니다. 이게 내일 쫙 땡겨 올려가지고 전거점 인근 가면 그냥 청산하고 딴 걸로 더 갈랍니다. 그런 거 싫어해요. 거래량이 작아서.
이거 거래 대금이 얼마입니까? 거래 대금이 얼마냐? 못 찾겠냐? 거래 대금을. 이때는 이제 똑똑한 라이딩 찾아야지. 얼마인지 빨리 좀 찾아봐. 라이딩. 이거 오늘 거래 대금이 얼마였는지. 모르겠으면 여기 곱하기 해봐봐. 여기. 76,000. 76,874 곱하기 55,000원만 해봐봐. 얼만가? 공 3개 붙이고 7,000에다가 7억에다가 35억이네. 35억 그래야 된다. 35억이 비교적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렇게 작지도 않은 것 같네. 그죠? 아니 모양이 이렇게 이쁘게 다 만들어 놨고 이거 뭐 하는 겁니까 도대체? 야, 참, 그죠? 그러나 외국인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걸 봐서 그렇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아까 셀트리온을 말씀드렸고 셀트리온 삼행지만 가볍게 짚어드리고 이제 실전 매매로 들어갑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양호입니다. 모양을 이렇게 딱 만들어 놨던 건 위로 가겠다라고 일단 말하는 거거든요. 특별한 일 없으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 갑자기 외국인들이 좀 들어옵니다. 공매도 때렸던 거 환매수 좀 들어오면서 신규 매수도 같이 들어오지 않는가. 자, 그래도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코스닥 상위 종목이니까 그죠? 프로그램 매수 비차익으로 우리나라 지금 외국계 많이 들어온다는 뉴스를 봤을 때 이것도 들어오지 않을까. 그죠? 위로 열려있다. 8만원까지 열려있다.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저항을 뛰어넘었으니까 여기 67,000권까지도 갈수 있는 모양을 만들었다. 자, 세 종목 다 밑으로 빠꾸 하는 상황만 없으면 좀더 위로 열려 있다. 그 가능성 더 높다. 60%에서 60, 한70% 이상 위로 갈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졌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닥터케이가 바이오메드 좋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냥 날라갑니다. 보이시죠? 야, 저도 놀래요, 솔직히. 여기인 거에서 올라갈 것 같은데. 올라갈 것 같은데. 비교적, 바이오 중에 괜찮다. 날라가요, 그러니까. 참. 그죠? 날라가. 와, 신기해요, 진짜. 한미약품 좋다 그럽니까? 병이야, 니가 여기서 물어봤잖아. 사 그랬냐? 안 좋아, 하지 마. 밑으로 빠집니다. 종근당 괜찮다 그래서 올라갑니다. 유한양에 나쁘진 않은데 그냥 그만 그죠? 삼성파이어 생각도 없다 그래서 빠집니다. 대용제약 시박시박에 이거 안해 이제 짜증나서 올라타고 눌려주면 몰라 모르겠는데 안 해. 신라젠 별로라 했지 않습니까? 못 올라가요. HLB 별로라니까 못 올라가죠. 메디톡스 여기 위에 박스권 이루다가 대박 밀리니까 별로 잡아놓으면 좁이 된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메디퍼스트는 그만한데 그죠? 이만큼 열려있는데 아직까지 그 시기에요. 포르티슈틴 별로. 오스템 임플란트는 괜찮은데 밀릴라 하고 있다. 자, 남북 경협들 잘 가고 있고요. 현대로템 되게 많이 빠졌네. 별로입니다. 현대 엘리베이터 별로. 병이 니가 여기 샀다 했지. 어떻게 했어 이거? 이거 어떻게 했니? 이거 어떻게 했니? 수익 났니? 수익은 못 났겠네. 또 손절했냐? 말이 안 돼. 피곤하니까. 현대 엘리베이 샀다 했지. 죄송합니다. 아유. 이거 손절했니? 수익 났니? 수익 나기가 힘들었을 것 같은데? 손절이면 손절, 익절이면 익절. 남겨봐봐. 자, 여기하고 여기하고 또 다르다고요.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아이씨, 시박. 아니, 이런, 뭐 차이도 안 나고만 뭐가? 바로 손절. 여기가 양봉 있었으면 아까 오스템 임플란트하고 같은 거예요. 양봉 섰으면 지지권이 쫙쫙쫙 올라가야 되는데 비교적 높은 많이 상승한 자리에서 상승 이게 지지권이니까 안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선순환 할수 있는데 이 정도까지는 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올라갔다 대밀리면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 올라탔다고 여기 사니까 별로 크게 좋지 않다. 고점 부위다 이러면서 이야기했는데 올라갈 수도 있는 모양이거든 사실은. 근데 밑으로 쳐져버려요. 그죠? 쳐져버립니다. 거의 안 틀리고 있다. 거의 안 틀리고 있다. 세유리가 좋아하는 부산산업은 변곡 구간입니다. 올라갈 수도 있고 어중중할 수도 있는데 올라갈 가능성 조금 더 있어 보입니다. 조금 더 거래가 터지고 이러면
별로입니다. 하지 마세요. 자, 그 유명한 좁이. 자, 올라간다고 꼭대기 쫓아가면 좁이 된다. 라는 어원의 좁이. 그죠? 별로입니다. 여기 지지권이긴 한데, 은봉의 기운이 너무 많아요. 많이 올랐잖아요. 잘못하고 쿵쳐지면 진짜 안 된다. 경롱, 꼭대기 잡은 사람 없겠죠? 아장납니다. 오늘, 어제, 여기 안 던지면 끝장나요. 이 윗골이 이렇게 달고 있는데, 여기서 물린 사람이, 산 사람이 있으니까 매매가 됐을 거 아닙니까? 바로 착살난다. 꼭대기 사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대하 TI. 막 그만. 그죠? 에코마이스터 별로. 별로로 바뀌었어요. 유진기업. 우와, 날라가네, 이거. 그죠? 시멘트. 그죠? 와. 근데 안 따라가요. 잠깐 큰일 나요. 이게 테마성으로 좀 가벼운 종목들이 막 날라댕깁니다. 그죠? 근데 안 합니다. 자, YG. 아, YG가 JYP 별로고요. YG 완전 깼네. 그죠? 여기서도 병이가 욕도를 먹었잖아. 왜 여기서 사냐고. 밑으로 빠진다, 병이야. 너가 나한테 욕도를 먹은 거 치고 올라가, 시원하게 올라간 거 있냐고. 없어. 그러니까 잘 생각해봐. 그게 왜 뭐가 잘못됐는가? 아, 맞다. 병이야. 요새 왜 그 일지 안 올리는데 벌을 때만 일지 올리는 거야? 돈 벌 때만 일지 올리는 거야? 또 혼날 거리 생겼네. 양양이는 왜 일지 안 올리는데? 그러고 보니까 레이첼이도 일지가 쓸 없는 것 같은데 요새 많이 바쁘냐 다들? 바쁘면 그냥 일지 패스하고 그래도 되는 거야? 창피? 아니 돈 번 거 올리라는 게 아니라니까. 오늘은 시장이 강하게 올랐다. 와, 개인이 콜 200억 가까이 사니까 갑자기 죽이더니 역시 대세는 상승장인가? 이렇게 해도 된다니까. 왜 자꾸 부담 가지냐? 꼭 돈 벌어야 올리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 분명히. 응? 죄송합니다. 돈 벌면 올리는 게 일지가 아니라고요. 그죠? 오늘 하루 일기 쓰는 거야, 일기. 안 쓰면 혼난다. 독수리 어영제고 뭐고 바로 그냥 찌라시 돌리는 쪽으로 보내버린다. 홍보팀도 아니야. 찌라시 돌리는 대로 보내버린다. 어? 너무 잘할 필요 없다니까. 그냥 하면 된다니까. 너 그 노트 한 장에 쓴다고 누가 뭐라 하더냐고. 아니라니까. 그냥 하면 된다니까. 다들 쓰십시오. 다들. 원시안님도 반갑고요. 정원님도 반갑습니다. 두 분 아시죠? 땡큐. 땡큐. 너무 편하게 이야기하면 더 이상해요. 그러니까 YG은 공매도 때리고 싶다 까지 생각을 약간 하고 있는 거거든. 왜? 이게 밑으로 까지고 있기 때문에. 공매도 어떻게 때린다? 주식 선물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옵션, 선물 옵션 계좌 터놓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어느 날 닥터K가 풋옵션 질러. 여유에 따라서 50에서 100 질러 이러면 질러버리세요. 난리를 각오하고. 그럼 꽝 아니면 한 더블에서 3배 먹을 수 있는 상황 올 수 있어요. 그죠? 꽝 아니면. 그죠? 약간 겸손하게 이야기한 겁니다. 5배, 10배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란 대처, 그거 뭡니까? 단서를 달았잖아요. 내가 1000만원 밖에 없는데 100만원 어떻게 겁니까? 그거 말고. 내가 몇 억이 있는데 100만원 걸 수 있지. 이번 달에 한 2천원, 3천원 벌었는데. 그죠? 상황에 따라서. 그죠? 반드시 해놔라. 이제 인버스로 안 되겠어요. 인버스는 현금 100% 할 때, 원래 또 옵션 끌고 가기도 좀 그렇거든요. 그때 적당히 청산하는 게 더 좋은 건데, 인버스는 현금 100% 때만 딱 하랍니다. 왜? 별로 먹는 게 없어. 그죠? 2.49면 뭐 그래도 뭐 적당히 먹긴 먹은 건데, 그죠? 주식으로 하면 더 먹을 수 있는데, 옵션은 작은 돈으로 더 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진정한 해칭 옵션이기 때문에, 옵션 계좌 터놓으십시오. 자, 그래서, 엔터주도 조금 별로다, 이제. 그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도주군들이 슬슬 바뀌고 있다는 걸 포착하고 있다. 그죠? 삼성전자. 를 필두로 한 IT 전기전자가 조금 이제 주도주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 같고. 현우 야우 있냐 없냐? 현우 없는 것 같은데
자기 회사거든. 이거 그냥 자사주 사라고 해놨는데 지금 바쁜가? 응답이 없어. 그죠? 바쁜가? 자사주 사가지고 이 정도 올라갈 수도 있는데, 자기는 또 세일로 살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죠? 아, 그렇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자, 1부 여기서 마치고 2부는 이제 형한테 삥을 뜯어내느냐 아니면 삥이 뜯기느냐. 아, 분봉매매 재밌게 말씀드렸는데요. 분봉매매가 닥터키 분석한 기법을 적용해서 하는 거니까 조금 어려워 보여도 한번 참고 한번 보십시오. 어디에서 사고 팔고 하는지. 무조건적인 성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하는 경우는 왜 실패하는지 설명을 해나가니까 살아있는 매매를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럼 도움된다 반드시. 그렇게 제가 자신감 있게 말씀드릴게요. 자, 쉬지 않고 바로 이어갑니다. 자, 여러분들, 닥터 K, 구독 안 하고 계신다면 방송 시간 안내 나가고 있는데 구독하시고 시청 좀 해 주시고요. 자, 구독하시고 난 다음에 종 모양을 옆에 딸랑딸랑 울리도록 해놔야만 모든 알림 수신하는데 유튜브가 좀 안 보는 경우도 있어요. 무료 최강 방송이라고 닥터 K 자부심 가지고 있습니다. 자, 공지 화면에 나가고 있을 텐데요. 2월 16일 날 서울 강연회 합니다. 여러분들 시간 내서 오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슈퍼챗 닥터케이 실시간 채팅란 옆에 달러 표시 있죠? 슈퍼챗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광고 스킵하지 마시고요. 추천 방송 올려놓을게요. 잠깐만 끊어갑니다. 내 니 눈 딱 I'm 닥터케이 요. I'm 닥터케이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